마무리했어 마무리. 아 진짜 빡친다. 뭐야 이건. 야 우리 TV에 사람이 나온다. 와 3D TV야 3D TV. 우와 와 근데 채널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. 채널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. 아이 진짜 씨. 아 빡친다. 빡쳐서 그런지 피부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야. 아 여드름 여드름 생긴다 여드름. 아 여드름 화장품이나 사야지. 아 뭐야 저게 웬네스프릭. 뭐야 어? 무슨 소리야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여기 여드름 전용 화장품 있어요? 여드름 전용 화장품이요?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시고요.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저희 화장품 제조사는 자연 친화적인 사용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네, 제품으로서 여기서 다 추출하고 있습니다. 오~ 이쪽 안에서 네, 다 자연 친화적으로 다 모든 걸 뽑고 있고요. 뭘로 저희... 만들어 이거? 예? 뭐야 재료가 뭐야?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네, 여기 화장품들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이용해 주시고요. 이거는 아, 재료가 뭐냐고요. 자연 친화적 제품이에요. 자 이쪽에 보면은 아, 재료가 뭐냐고요. 자연 친화적인 건 알겠는데 아 재료요? 예 제가 아. 좀 까칠하죠? 오늘 좀 많이 당해서 그래요. 오늘 좀 많이 당하셨나요? 네 저희는 일단 화장품 속에서 피해야 할 성분들을 다 피했습니다. 아 어떤 일단, 성분들? 일단 디프틸 히트로옥시프렐 일단 그 성분을 일단 피했고요. 그렇게 말해봤자 고객들은 몰라요 뭔지. 네 그 일단 화학작용과 어지럼증, 두통 유발, 발암물질 오염 가능성 제품들을 모두 다 없앤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이에요. 잡초. 네 저기 저희 직원이신데 아, 지금 일하고 계신 거라서. 아 저 직원인 거 예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채용했습니다. 아, 예. 지도 직원인 걸 몰랐는 것 같은데? 아 이 친구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예. 아 잘할 수 있지? 아 예. 아 모르겠지만 아, 일단 가시죠. 네. 일단 손님 피부가 어떤 성 아 제가 약간 그 좀 이게 여드름이 나가지고 복합성 이제 예 그런 게 있어요. 아 혹시 예. 지성인가요 건성인가요? 저 박지성 아 죄송합니다. 저 거성이요? 거성 거성이에요? 예 거성이요 거성. 아 위성이요? 아 예 저 아, 지성이요 지성. 지성이요 아 예. 지성이면은 아 지성이면은 일단은 글리콜 탄산, 네, 이 제품이 좋으시겠네. 글리콜 탄산은 어디 산이에요? 뭐. 아, 네, 바바수 오일로 만들어낸, 네, 화장품이므로. 바바수 오일? 네, 믿고 쓰실 수 있어요. 네, 여기 일단 이 제품으로서, 리얼 아트 클링 포밍 체라믹 오일 모이스트라이처 쓰시면 돼요. 리얼 아트 다시 얘기해봐요. 너도 뭐 될 것 같은데? 아, 이건 리얼 아트 클렌징 포밍 체라믹 오일 모이스트라이처 네. 뉴트리시나 포밍 클렌징. 네. 뉴트리시나. 어쨌든. 이 제품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. 이게 원재료가 바바수요? 네, 바바수 오일이에요. 바바수가 어디 건데요? 바바수가 뭔데요? 일단 이 뒤에 제품으로도 보면요. 아니 바바수가 네, 뭐냐고 진짜. 이거 세럼. 네, 세럼도 바르셔야 이제 피부가 예. 촉촉해지면서 예. 네, 모공 속에 이제 좀 산뜻함이 좀 남아 있어야 이제 기분도 상쾌하거든요. 그래서요. 여기 모공 속 27초 미네랄 세럼 한번 써보시는 것도 27초 동안만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27초 만에 1년간 유지되는 개소리야.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러면 세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아. 세수한다 해서 다 없어지지 않아요. 아, 이거는 예. 하루에 한 번씩 바르면 좀 뭔가 좀 축축한 느낌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면 돼요. 이거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? 이거는 망고 버터로 만들어냈어요. 망고요? 네, 망고 버터. 이상한데? 망고? 네, 화장품 망고 버터 들어간 건 별로 없겠지만 망고는 비타민 E 성분 함유로 항산화 효능이 있어요. 저기요. 예. 본인도 잘 발음 못할 그런 거 씨부리지 마시고. 항산화는 뭐요? 항산화가 나 있나요? 네, 항산화 나 있고요. 네, 그다음 여기 보시면요. 아, 근데 그러면은 저 모공 속 27초 미네랄 세럼이 싫으시다면은 예. 여기 디코 사이언스 화이트 시포트 더블어택 세럼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. 저 제노사이드 킥으로 대가리 쳐맞고 싶어요. 이상한 말 하시네. 이게 뭐요? 그 뭐로 만들어졌는데 이게? 이거요? 네. 이거 호박이요. 호박으로 만든 세럼이라 말하면 되지 뭐요? 뭐? 아 제품 이름만 설명해드린 것 뿐입니다. 제품 이름 다시 한번.
아, 디코 사이언스 화이트 시포트 더블어택 세럼이요? 더블어택이 왜 나와요? 두 번 두드린다 이거죠. 아, 폭폭사를 이은 두 번 어택. 네, 좋아요. 이거 바르면 퍽퍽해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는 네. 어, 지성인 사람들께 좋아요. 아, 됐고 저거는? 이거는 이제 토너인데 더 맥시멈 토너라고. 아, 어, 되게 짧네 이건. 이름 길게 지어봐도 좋을 거 없으니까. 아, 저거 왜 이게? 아, 이거 제발. 이 회사 규정상 본사 규정이 왜 그래요? 네, 본사 규정상 저희 이름을 좀 길게 지었나 봐요. 저는 아... 일일 알바생이로서 예, 전 잘 모르겠고요. 아, 예. 네, 이제 오시면요. 이거 맥시멈은 왜 맥시멈인데요? 네? 아, 최대로 끌어올린다 이거죠, 효율능. 뭘 최대로? 여드름을? 아니요, 아니요. 아, 뭐 여드름도 뭐 최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. 자, 또 이렇게 개소리도 병인 거 알죠? 혹시 그 네. 아, 손님 네네. 웃을 때 눈가에 주름 있지 않습니까? 아, 맞아요, 맞아요. 아이크림 좀 바르셔야 되겠어요, 손님. 아이크림 이름이 뭔데요? 네, 더 그린티 ICDU 아이크림이요. ICDU 아이 ICDU 아이크림이에요. 난 널 보고 있다? 네, 항상 지켜보겠다 이거죠. 아, ICU? ICDU. 아, ICDU? ICDU 뭔 뜻이지? ICU 하면 너무 티나니까 ICD만 아, 거죠. 아, 네, 본사 규정상 그렇게 지었어요. 이거는요? 이거는 에센스예요. 아, 왜 이름이 이렇게 짧아요? 아니 아니. 아, 이걸 말해도 되나? 아, 말하세요. 아, 링클 지스파 에센스라고요. 아, 링클 지스파. 잠깐만요. 아니, 지금 다시 한번 이거. 야, 조용해. 아니,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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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C. 아, 씨스팟. 에, 씨스팟. 아, 왜 그러세요, 손님? 아니요. 아, 갑자기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. 아, 발음이 아, 링크 씨스팟. 아, 예. 아, 분명 지라 했는데. 아니요. 씨. 다행이다. 아, 예. 비크림도 바르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저 설명 잘 들었고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, 안 살 거예요? 예. 안 살 거예요? 네. 지금 나가면 되는데 입장료 받아야 되는데. 지금 나 뭐 받아요. 아, 놀이공원이야. 입장료를 왜 받아요? 아,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제품 설명 하나 들었으니까 저희 본사 규정상 입장료를 받아야 되거든요. 제품 하나도 안 살 분들을. 얼마인데요, 입장료가? 입장료는 25만 원이요. 저 화장품이 얼마인데? 화장품 하나에 27만 원이요. 그냥 화장품을 살게요. 네, 네, 들어오세요. 핵박친다.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어요? 핵박친다. 그 이게 뭐랬지? 이거요? 아, 맥시멈. 이게 더 맥시멈 토너야. 너도 다 못 외우지. 이게 아니, 뭐랬지? 아니, 다 알아요. 이게 뭐랬지? 이거 리얼 아트 클렌징 포밍 차밍 오일 모이스트라이저 컵이요. 이거는요? 이거요? 모공속 27초 미네랄 세럼이요. 아, 그러면 저는 이거 살게요. 아, 이거 하나요? 이름이 제일 기니까 아, 예, 좀 믿을만 할 것 같아. 네, 이거 아, 손님 이거 사시면은 네. 그 화장솜까지 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화장솜 사야 돼요? 왜? 아니, 네.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라? 본사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 화장품 아, 화장솜 살게요, 그러면. 아, 화장솜 네, 제 서비스로 두 팩 더 드릴게요. 화장솜 얼마인데요? 화장솜 2만 원이요, 개당. 개당이요? 네, 안쪽에 150개입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가 좀 세일해 드려 가지고 25만 원 해 드릴게요. 어디 보자. 저기요. 예? 야,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죄송한데. 네네. 대가리 좀 대보세요. 잠깐만. 빡! 아우, 시간 낭비했어. 아씨. 아. 돌아버리겠네. 아, 이 동네는 진짜 다 썩었어. 어? 아, 진짜 되는 게 없어. 아무것도 안 살 거야 나는. 아, 방송이나 해야지. 아, 이제 화장품을 르에브에서 사야 돼. 르에브에서. 자, 일단 컴퓨터로 르에브를 검색해가지고 어? 왜래? 컴퓨터 왜래? 아, 나 컴퓨터도 막 갔네. 아, 그러니까 진작에 오피컴에서 샀어야 되는데. 아. 컴퓨터 여기 파나? 생활의 달인 출연 컴퓨터. 오, 아, 오피컴을 사야 되는데 잠깐 돌려볼까? 저기요, 컴퓨터 팔아요? 어, 예, 어서 오세요. 뭐 보시러 왔나요? 아니, 그냥 뭐 그냥 컴퓨터 잠깐 좀 보려고. 아, 얼마 정도 측정하고 오셨나요? 아, 한 200?
아, 200. 200이면 예, 충분히 좋은 컴퓨터 많이 살 수 있죠. 네, 목소리 왜 그래요? 뭐죠? 사이버군가요? 사이버 가수 아담? 잠시만요. 엑티어스 프라임? 디셉티콘? 저 나중에 올게요. 아, 진짜. 손님, 손님. 예. 예. 잠시 본사 규정상 예, 잠시 오류가 나 가지고요. 지금 오류거든요. 저요. 그냥 계속 오류 나세요? 예. 되는 게 없다. 되는 게 없어. 아. 물이나 마셔야지. 아, 냉장. 아, 냉장고도 안 열려. 아. 아, 물 마시 변기 뭐야 이 바퀴벌레 이거? 가만 있어. 바퀴벌레 어디 갔어? 아, 물. 아, 씨. 정수기나 살까? 여기 정수기 대리점이 있었구나. 전화기를 칼칼칼 두웨이가 제일 좋아. 예, 두웨이입니다. 저 그 전화 컬러링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끊을게요. 저기요. 컬러링이 상당히 제 취향이 아니라서. 아, 예. 거기 두숙이죠? 아, 두숙이 누구 엄마 이름 같다. 예. 그 두숙이 그 렌탈 하려고 하는데. 아. 예, 지금 갈게요. 아, 뭘 봐요. 잠깐만요. 그 렌탈 한 달에 얼마예요? 렌탈이 뭐예요? 네가 하는 거예요. 빌려주는 거. 아, 빌려주는 거야? 네. 아이고. 그런 거 없는데. 그냥 완전히 사는 건데. 아, 그래요? 사야 되나? 아, 예. 그러면 일단 갖고 와 보세요. 예. 아, 렌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. 뭐 하는 저 두예입니다. 저기요. 저기 문 좀 열어 주세요. 아니, 트럭. 야! 주차 씨. 주차를 똑바로. 콸콸콸콸. 콸콸콸콸은 왜? 야,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코디예요? 예. 저기 정숙이 갖다 줘. 정숙이. 정숙이. 야, 정숙이. 정숙이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. 예. 두숙이. 예. 집에 계세요. 그 신상으로 드릴까요? 아, 이제 예, 신상으로 줘야지. 당연한 거 아니니까. 빨리. 뭐 하는 거지? 뭐야 이게? 이게 정수기예요? 예, 신상이에요. 신상이구나. 예. 저게 뭐 들어? 아, 죄송. 저기요. 예? 어디 가셨어요? 아, 죄송해요. 저 밖에 바람 좀 쐬려고. 아, 정숙이 겁나 크네. 아, 정숙 너무 크다. 이게 신상인데. 아, 신상인데. 이게 주님이 네. 축복을 내려주신 그 성스러운 성수나요? 성수? 예. 네. 저 십자가가 오줌 싸는 것 같잖아요. 이게 성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저 이거 네. 아, 얼마예요? 이게 1,050만 원이요. 창렬이 됐다. 이건 사기 아니야? 이게 정수기 본체가 50만 원이고 예. 주님의 축복이 1,000만 원. 총 1,050만 원이요? 개독이다, 개독. 개. 이거 봐. 성스러운 물 나오잖아. 아, 잘 나온다. 알레비 내려준 버프인가요? 저기요. 성스러운 물이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요? 아, 성스러워서? 한 모금 마시라고. 아니,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. 충분히 드실 수 있어. 이렇게 입 갖다 대고. 아, 방울 나오는데. 아니, 아, 나
저기요. 예.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는 해줘요? 예, 당연하죠. 아. 저스텅 청소, 필터 교환. 필터 교환. 예. 저기 근데 천만 원 너무 비싸다. 저 뭐 안 되겠다. 죄송해요. 어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니 이게 성스러운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? 아, 성스러운 보세요. 물인 거 보여주세요. 잠깐만, 물 다시 들어보세요. 네. 그 음악도 나와요. 바바예. 안 나오는데요? 바바예 두예 둘리예. 안 나오는데요? 지금 나오잖아요. 굳이 너 정말 빈곤이. 빈곤이. 아, 아 컴퓨터 사야겠다.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. 아 예 예,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예. 아 예 어서 오세요. 저기요. 네. 화장실이세요? 네. 화장실이세요? 네 화장실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. 아니 화장실 아니잖아요. 아무튼 컴퓨터 200만 원짜리 주세요. 200만 원짜리요? 예,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사이버 가수 아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컴퓨터로 말하자면 제가 직접 조립한 컴퓨터입니다. 이게 애플의 디자인과 네. 그 삼성의 기술력을 더한 컴퓨터. 지금 뭐 고소당할 일인다. 이름도 이 둘을 연관시켜서 스티븐 호킹 컴퓨터로. 예. 스티븐 호킹이 왜 나? 예, 저기요. 스티븐 호킹, 스티븐 잡스, 애플, 삼성 갤럭시 우주. 예. 개소리도 어, 이거 거, 이걸로 하시게요? 예, 그걸로 할게요. 이거 소양이 어떻게 돼요? CPU 이게 500기가바이트. CPU가? 예. 뭔 소리야? CPU가 500기가? CPU 말고 이게 기본 제공이 500이고요. 인텔 코어도 예, 빵빵하게 들어가고 뭔데, 그래픽 그러니까. 카드도 문제 없습니다. 그러니까 i 뭔데? IU? 이게 IU. 아, 인텔 IU? 인텔 IU 그 3단 오버코어가 가능하다는 그 도끼도끼? 와 그러면은 이걸로 하시게요? 그러면 그래픽카드는 아 다 어? 이게 다 최신형으로 빵빵하게 넣어드렸습니다. 아니 그래픽카드 뭐냐고 모델명이. 아 네? 그거는 제가 말씀해드릴 순 없죠. 왜? 그러면 나 안 사요. 원하시는 게 뭔데요? 원하시는 게 아니 그 있을 거 아니야 모델명이. 어? 아 이거 GTS 980. GTA 780? 예. 네가 말하는 거랑 이 사양이랑 다른데요? 아유, 믿고 보세요. 믿고 보세요. 어, 이게 그 델타 포스 GTA? 예. 배틀필드도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. 와. 그 메인 보드는 아유, 이거 쓰시면 압니다, 이거. 아, 참고로 이거 고장 났으면 환불은 이 제품사에서 직접 환불하셔야 됩니다. 그게 왜 그렇게 되죠? 이게 원래 네. 규정상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쪽에서 취급하는 건 그냥 물품을 공급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환불은 그쪽 제품사에서 해야 될 거예요. 설치까지 해드릴까요? 예, 설치는 무료입니다. 예. 아 TV 이거 안 꺼지나 이거 진짜. 잠깐만 정수기가 이걸로 변했어? 노래도 나온다. 노래도 나온다. 와. 바바이. 컴퓨터 왔습니다. 예, 컴퓨터 설치해주세요. 뭐지 이건? 저희 집 정수기예요. 아, 이거 노래도 나 노래. 뭐? 노래가 안 나오네? 다시 나와. 아, 저 괜히 했네. 이게 설치하는 거야, 푸시는 거야? 네, 설치 완료했습니다. 설치 이거 되는 거예요? 네, 한번 실행해 보세요. 예. 네. 뭐야 전원 버튼이 안 먹는데? 어 켰다 잠깐. 아 뭐야? 아 저기요. 저기 스티븐 호킹 씨. 저기요. 예 왜요? 아 뭐 키자마자 블루 스크린 떠요. 아 그거 예 메인보드를 설치 안 하셨네. 메인보드는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.
아, 뭐 컴퓨터 메인보드가 없으면 어떻게 아, 원래 거야? 그 그래픽 그 카드에 모든 걸 투자해서 다른 거는 일일 구매해야 됩니다. 그럼 컴퓨터 그래픽 카드밖에 없다는 거예요, 지금? 네. 아, 내가 빡치. 아, 그리고 파워도 없을 거예요. 한 파워는 10만 원짜리 넣으면 될 거예요. 네. 아, 근데 200이라고요? 네. 파워 없었는데 어떻게 블루 스크린까지 떴지?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모든 게 있다고. 축복이 있으셨네. 그러면 다 설치하면 얼마인데요, 총? 아, 다 설치하면 아, 설치비는 무료로 해 드릴게요. 근데 그 제품만 구입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얼마냐고. 그걸 말하면 안 살 거잖아요. 아, 아니 말해봐. 왜 시무룩해져? 알았어, 살게요. 얼마인데? 120이요. 얼마 안 하네? 오케이 사, 오케이 갖고 오세요. 뭐하냐? 저기요, 뭐하세요? 저기요. 아, 예. 아, TV, 저희가 TV? 예, 이게 신제품인데 정수기 새로 예 달아드리려고. 뭐 정수기요? 예, 업그레이드 해드리려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. 이게 노래는... 온 가족이랑 즐겨 먹을 수 있어서 어떠세요? 가중 방향으로 이렇게 놔두면 되나? 노래는 업그레이드 안 해줘요? 아, 아, 노래 시끄러우시죠? 베스트. 고맙습니다. 정말 정말 가관이네요. 집이 왜 이러죠? 진짜 더럽다. 들어가죠. 저기 구경하지 마세요. 아, 여기가 구경 났어요? 아, 여기 주민이 아, 여기 주민이 예. 이게 참 물건 고르는데 소질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호갱 왕입니다. 네, 아 여기 굉장히 호갱이라고 해가지고 소문이 났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블루 스크린이 안 돼. 뭐야? TV에서 피가 나와. 어, 됐다. 와, 이 3D네 3D. 와, 컴퓨터 3D. 아, 모니터가 3D여야 되는 거 아닌가? 와, 아니 뭐야 이거? 뭐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넘어가는데? 저기 어, 화면이 안 넘어간다니까? 예. 네. 뭐야 이거? 시간을 충전. 아, 내 컴퓨터인데 시간을 충전해서 써야 되는 거야? 아니 진짜. 컴퓨터는 역시 오피컴. 컴퓨터는 오피컴에서 사세요. 이거냐?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